행정안전부의 2020 주민생활혁신 사례 확산 지원 공모 사업에서 충북의 9개 사업이 선정돼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특별 교부세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공모 사업은 주민 편익을 증대시킨 혁신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평가해 특별 교부세 3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충북은 도가 4개, 제천시가 3개, 진천군은 2개 사업이 선정되면서 전체 특별교부세 중 16.4%인 4억 9,3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주민 안전 강화, 사회적 약자 배려, 공동체 강화 관련 사업 등입니다. 이시종 지사가 확대 간부 회의를 주재하며 행정수도 완성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행정수도 완성은 서울과 지방, 대한민국이 모두 건강해지고 상생하는 길이며 국가균형 발전은 물론 서울의 주택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구체적 대안과 활동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최근 충북에서 접수된 수돗물 관련 유충 신고의 발생 장소를 조사한 결과 수돗물 공급 계통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접수된 수돗물 관련 유충 발견 신고는 총 15건으로 모두 수도시설이 아닌 외부에서 유입되거나 수돗물과 직접 연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는 주민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공동주택의 저수조 청소를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장기적으로는 수돗물 국제식품 안전경영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31일까지였던 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의 임대료 감면 기한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합니다. 충청북도는 농업인들의 일손부족 문제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시적으로 감면해오던 농기계 임대료를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추가로 연장 조치했습니다. 현재 일일 농기계 임대료는 농기계 구입 가격대별로 최소 만 원에서 최대 21만 원까지 임대료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50% 이내에서 시군별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충북 콘텐츠 코리아 랩이 8월 4일까지 콘텐츠 큐레이션 2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콘텐츠 분야 비즈니스 성장 매니저를 양성하는 이번 과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 12차 시 중 기본 과정 6차 시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나머지 교육은 오프라인에서 토론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충북 콘텐츠 코리아랩 홈페이지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림마당입니다. 코로나19로 취소된 단양 마늘 축제를 대신해 열린 직거래 행사에서 약 1억 원어치의 단양 마늘이 판매됐습니다. 단양군은 이달 셋째 주와 넷째 주 주말 단양 다누리센터 광장에서 열린 행사에서 3천 명이 찾아 마늘 3,700접이 팔렸다고 밝혔습니다. 음성 농산물거점 산지유통센터에 하루 30톤의 과일을 처리할 수 있는 선별기가 들어섰습니다. 새 선별기는 시간당 18,000개의 과일을 선별할 수 있고 세척라인도 갖추고 있어 특산품인 복숭아와 사과의 시장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충청북도, 음성군은 선별기 설치를 위해 13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청주시가 다음 달부터 전화 한 통화로 모든 지방세와 공과금을 조회 납부할 수 있는 세입통합 ARS 간편납부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대상은 지방세와 과태료, 교통유발 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등 각종 세금으로 결제는 전화를 통해 소액결제나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제천시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 정부의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내년부터 연간 720시간으로 한정된 아이돌봄 지원 시간을 무제한으로 늘리고 초과 시간에 대한 비용은 전액 시비로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입양 장려, 우수인구 시책 발굴 등을 동시에 추진해 2년 안에 아동 1,000명을 늘릴 계획입니다.